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 드디어 또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천유 장착하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천유를 지금 받아서 이 나사를 풀고 나면 지금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안에 볼트를 넣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우선 장착하기 전에 위에 뚜껑은 연결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연결을 안 하시고 세팅을 하기 위해서 뚜껑을 빼내시고 나서 이 안에 내가 넣을 천유를 어디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장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천장에 이렇게 해서 거꾸로 천장에 거꾸로 매달을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옆면에 매달 건지 위치 잡아서 생각을 하시고요. 세팅할 위치를 잡았다 그러면 내가 널 위치에 잡아서 얘를 살짝 밀어 넣어주세요. 살짝 밀어 넣어주시고 그 다음 홈파킹을 안쪽 나사에다 넣어주시고 주내시고요. 그 다음에 유목을 대고 볼트를 꺼내주세요. 너무 세게 감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유목이 안 움직일 정도만 그 정도만 살짝 감아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조 장식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세팅은 마무리가 돼요. 인조 장식을 넣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자연미가 넘치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문짝은 샘플이라 지금 이 폭이 좀 작아요. 폭이 작은데 판매하는 제품은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커져서 나갈 거고요. 이건 샘플 형태로 만들어 온 제품이라서 좀 문짝이 좀 작긴 한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육장의 특징은 보시면 그 전에 나왔던 제품하고 비슷한 무언가 있죠? 자각 와이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손가락 구멍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은 손가락 구멍이 있네요. 이상하죠? 이게 양쪽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한쪽으로 밀고 또 한쪽을 밀면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앞뒤로 해서 한쪽은 왼쪽으로 뒤편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핑크토 전용 세트고요. 성체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성체 기준으로 안에 넣어서 세팅할 수 있는 제품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는 바닥재를 적셔서 바닥재 역할 여기다 먹여주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쪽은 물그릇을 대체해서 물그릇이 사육장 반이죠. 핑크토처럼 나무위성처럼 또가 높게 필요한 생물들한테 또도 높여주고 물그릇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는 귀뚜라미가 빠져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돌을 개석을 편석이에요. 편석 제일 큰 거를 하나 넣어서 안에 물 정화시키는 기능성 볼 넣고 맷바선 넣고 해서 세팅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양쪽을 밀어놓고 지금 보시면 얘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고무 마개 이거 아시죠? 랩터를 많이 사용했으면 이 마개로 퀵으로 한번 열어서 이 안에 물을 쉽게 넣거나 먹이를 줄 때 이쪽에 이제 양쪽에도 같이 다 있어서 넣고 살짝 밀어넣으시면 돼요. 이럴 때는 살짝 밀어넣으시면 되고 반대편에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문을 열지 않아도 이쪽만 열어서 먹이나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환기 잘 되죠. 환기 양 옆에 위에 세팅 해놔서 환기 구멍을 만들어놔서 환기도 잘 되고요. 이거는 성체 전용 사육장으로 만들어진 거라 사이즈가 좋아요. 아주 좋아요. 25cm 이상 지금 25cm로 맞췄는데 살짝 이 통 때문에 좀 올라갈 거고요. 넓이도 충분하고 습도도 높일 수 있고 쉽게 올릴 수 있고 먹이도 따로 줄 수 있게 두 가지로 세팅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가지 유목이요. 가지 유목을 가지고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얘는 따로 가지 유목이다 보니까 따로 천유를 만들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갈 겁니다. 가지를 보면 이런 가지 부분, 끝부분이나 끝부분, 어디 닿는 부분, 그 부분을 이런 미니타이로 세트로 주문하시면 미니타이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이 미니타이로 이곳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넣어서 연결해서 잡아주고, 한쪽만 잡아도 버티면 한쪽만 잡아도 되고요. 양쪽으로 잡아야겠다 그러면 양쪽으로 잡으셔도 되고, 또 하나 천장에 매달고 싶다 그러면 천장 윗부분에 대가지고 가지가 고정돼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타이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고정해 줘서 가지목을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위치를 잡아서, 아 내가 이렇게 고정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부분 위치를 이렇게 잡아서 그 부분에 이 환기 타공되는 부분에 가지에 한쪽에 넣고 또 한쪽을 넣어서 우선 살짝만 당겨서 위치만 잡을 거예요. 위치만 우선 잡기에 살짝 완전히 꽉 조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에도 이렇게 타이로 잡아줘야겠다 하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짝 잡아줍니다. 이렇게요. 살짝 잡아주고요. 이쪽도 살짝 잡아줘서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가 딱 잡혔다 싶으면 때 살짝 당겨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살짝 해주시면 돼요. 너무 당기지 마시고요. 살짝 얘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힘을 버틸 수 있을 정도만 당겨주세요. 너무 당기면 이게 판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요. 너무 당기시면 안 되고 얘가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만 딱 당겨주시면 됩니다. 짠! 그리고 이 끝부분은 가위 같은 걸로 잘라내시면 돼요. 잘라내시면 됩니다. 깔끔하게요. 가지 유목은 저희가 이 사육장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뭐 끝부분이나 어느 부분을 일정하게 잘라내요. 잘라내서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본인이 원하시는 부분의 위치나 이렇게 잡는데 그게 좀 맞지 않다 그러면 가위나 손으로 부셔주면 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지 부분을 부러뜨려서 모양이나 위치를 잡아주셔도 됩니다. 따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세팅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물론 이런 테라동굴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핑크토로 키운다 그러면 공중에 매달아 주시는 게 좋아요. 얘도 똑같이 타이로 따로 공중에 매달는 방식으로 해야지 귀뚜라미가 얘네가 탈피를 하거나 위에 은신처를 만들어 때, 거미줄로 은신처를 만들었을 때 그 위로 올라와서 괴롭히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핑크토들은 조금 예민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녕.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